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가 돌문어를 한 마리 샀거든요. 이제 명절 때 한 마리를 데쳐서 올려보려고 돌문어를 샀는데요. 그리고 자, 이쪽도요. 이렇게 잘라줍니다. 입을 이렇게 또 잘라내줍니다. 가위로 있죠. 보시고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잘라내 주겠습니다.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치대주면 돼요. 굵은 소금 한 줌 넣고요. 이거를 바닥바닥 문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얘가 바닷속으로 기어다니면서 물때 같은 게 거품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소금이 시큼해졌습니다. 1차로 씻었고요. 그 다음에는 밀가루로요. 밀가루 이게 천연세제잖아요. 자, 밀가루를 듬뿍 넣고 한 3스푼 넣습니다. 자, 밀가루로 또 씻어줄게요. 머리 뒤집어서 이렇게 또 알판 하나하나 다 먼저 씻어주고요. 한 밀가루를 한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문어 비빔내 같은 게 나거든요. 이렇게 한참 치대줍니다. 그리고 나서는 좀 헹궈주고요. 이렇게 한번 헹궈준 다음에 다시요. 밀가루를 한번 더 넣고 이렇게 몇 번 헹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데쳐보겠습니다. 물 2리터예요. 청주입니다. 소주 같은 거 뭐 술 다른 거 넣으셔도 되는데요. 저는 제사지 내고 남은 청주가 있어서 청주 반 종이 좀 넣고요. 무 500g 썰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팔팔 끓여서 문어를 넣겠습니다. 이 밑에 발부터요. 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좀 할게요. 자, 이렇게 펴주고요. 삶겠습니다. 문어는요, 쫄깃하게 드시려면 뭐 한 10분 이렇게 삶기도 하지만요, 부드럽게 드시려면 20분 정도는 삶아야 되거든요. 20분 정도 삶으면 모양이 좀 제사의 상에 쓰기에는 좀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. 저는 10분만 삶겠습니다. 그냥 평상시에 드실 때는 한 20분 정도 삶아주세요. 이 부분이 좀 두껍기 때문에요. 여기는 바깥쪽에는 빨개졌는데 여기는 덜 익었거든요. 한번 뒤집어줬다가요. 또 이렇게 다시 뒤집어주고 통을 덮어서 가두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요. 이거를 이제 건져내겠습니다. 물에다 좀 담가두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는 여기다가요, 대파, 마늘 한 스푼, 자, 대파 한 뿌리, 그리고 청양고추 4개. 자, 이렇게 해서요, 일단 푹 끓이겠습니다. 무가 물러질 정도로 한 10분만 더 약한 불에서 푹 끓이겠습니다. 찬물 담가서 이렇게 금방 식거든요. 작아서 1kg짜리 문어는 이런 식으로 한 10분만 삶아주셔도 되고요. 큰 문어 같으면 더 삶아야 됩니다. 드시는 식감보다는 좀 예쁘게 삶으려고 10분 삶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식혀두겠습니다. 제사상에 올리는 문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무가 푹 물어지도록 끓어졌습니다. 그냥 문어 향이 조금 나고 타우린이 많이 우러나니 국물이라서 아깝긴 한데요. 문어가 빠지고 나니까 맛이 좀 싱거워요. 그래서 그냥 드시기는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여기다가 맛소금을 조금 쓰겠습니다. 여기다 국간장으로 간을 좀 할게요. 원래는 참치액을 넣을까 했거든요. 근데 참치액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맛소금을 썼습니다.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칼칼한 게 맛있습니다. 물론 취향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좀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 국물을요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. 그리고는 제사 지내고 나서요 문어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다리 한 두 개 정도 잘게 잘라서 여기 넣어서요 문어국을 끓여서 드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불을 끄고요 먹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사 끝나고 먹어보겠습니다.